특별한 날, 혼례가 돌아온다든가 명절 그럴 때만 먹었던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.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. 왜냐하면 재료를 안 좋은 거를 쓰면 한각 안 나와요. 반죽할 때 다 나름대로 틀려요. 근데 저희는 소주하고 콩이 들어가요. 콩물이. 그게 다 부드러워라고.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종가댁이셨는데 자연스레 어머님이 이제 하시면 제가 보조를 하면서 네, 따라서 많이 해드렸죠. 손수 다 쪄서 일일이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명절 대기 한 달 전에부터 어머님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. 아주 잘 익었어요. 잘 쪄졌네요. 바탕 떡을 먹어보면요, 찹쌀 자체가 그 발효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달달하니 맛있어요. 그것도 많이 훔쳐먹기도 했죠. 옛날 우리 선조님 때에는 한가를 이렇게 몰래 먹다가 들키면은 곤장도 많이 맞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말릴 때 너무 마르면 다 부서지고 잘 안 마르면 멀건이 나오고 가만히로 따지면 매까마니 한 1000kg 이상은 버렸을 겁니다.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.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타버리고 낮으면 너무 포석해져요. 튀길 때 7배, 8배 커지죠. 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서 구름도 피어나고 막 이렇게 뭉게뭉게뭉게 이렇게 피어나잖아요. 그런 것을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한가는 처음서부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. 한 가지만 틀려도 한가가 잘 안 나와요. 찌는 과정이며 튀기는 과정이며 조청 바르는 데까지 다 완벽해야 돼요. 정성이 안 들어가면 절대 한가가 안 나옵니다. 우리 좋은 한가를 자식같이 보듬어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